어버이날 및 합동 팔구순 잔치가 페럴웨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9일 목요일, 지난 어버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페럴웨이 한인회 주최로 합동 팔순 구순 잔치가 페럴웨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약 100여 명의 상록회 회원들이 모여 행사를 즐겼으며, 특히 팔순과 구순을 맞은 회원들을 다 같이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우리 상록회 팔순 구순 그리고 장수 잔치를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참 너무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페더럴웨이 한인회에서 주최가 돼서 이 모든 행사를 아주 열심으로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상록회 회원 전부를 대신해서 이 기회에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록회 모든 회원들이 지금 사실은 어른들이지만 앞으로 보다 좀더힘 있는 어떤 그런 어른들의 단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상록회에서 임원들과 함께 열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결실이 맺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페럴웨이 한인회 김용규 이사장, 타코마 한인회 김도산 회장, 미주 한인회 김준배 서북미 총연합회장, 페럴웨이 통합한국학교 박영민 이사장, 민주평통 오준걸 회장 등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올해로 구순을 맞이한 이들의 대표로 박남표 장군이 나와 선후배와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를 축하할 수 있음에 기쁨을 표하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준 한인회와 여러 손길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소프라노 이수진 외 테너 3명이 어버이 은혜를 불렀으며 주최 측의 곡 선정이 돋보였던 조광열 씨의 여자의 일생, 아빠의 청춘 색소폰 연주, 그리고 시애틀 중앙교회에서 마련한 웃음 치료 코너, 김영 노래교실 시간이 이어졌습니다.